Communicating by email is becoming increasingly popular for many reasons. First, it is a popular way to send messages among people who do not like to use the telephone. Second, it is useful for sending suggestions or requests. The person who receives them has time to think about their response. Also, email messages always look the same, no matter who sends them. This means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the quality of your letter paper. Furthermore, email messages are uniform. They give no clues to the sender's age, gender, race, or physical condition. In addition, they do not give away the sender's feelings or emotional condition. communicating by email is becoming increasingly popular for many reasons. 커뮤니케이트 이사 전달하다라고 하면 되죠? 커뮤니케팅 의사 전달하는 거, 즉 통신을 말합니다. 이메일에 의한 통신은 점차 인기를 끌고 있다. for many reasons. 많은 이유로 인해서 first, it is a popular way to send messages among people who do not like to use the telephone. 먼저 것은 p o p u l a w a 인기 있는 방식이다. 뭐, 뭐 하는 방식입니까? to send 하는 방식. send, 무엇을 보내죠? 메시지들을 보냅니다. 어떠, 어떠한 사람들 사이에 후이야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로 묶이게 되겠죠? 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second, it is useful for sending suggestions or requests. 두 번째로, 그것은 유용하다. 못하는 유용하죠? sending suggestions. 제안이죠. 다음에 레 u e 스 t 요구 사항입니다. 제안이라든가 요구 사항들을 발송하는데 발송하는 유용하다. 문장의 주어 the person이 되겠죠. 동사는 has가 되죠. 어떠 어떤 사람은 시간을 갖게 된다. 어떤 사람입니까? 어 e 스입사람 그것들을 받는 사람은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된다. Also, email messages always look the same no matter who sends them. 또한 이메일 메시지는 언제나 look the same 똑같이 보인다. no matter who, no matter who 하나의 동의어로 보세요. 누구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누가 보낸다 할지라도 자, 여기서 no matter who whoever와 같은 표현이죠. 이것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grammar structure로 이동하겠습니다. whoever와 whom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any의 의미를 갖는 경우, 두 번째는 nomer의 의미를 갖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any의 의미를 갖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명사절로 쓰이는데요, 어떤 뭐뭐이든지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문장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He helps whoever is in need at help. 그는 도움이 필요한 어떤 사람이든지 그는 도와준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느 누구라도 anyon e 후의 개념을 갖죠.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후 h o e 를 요거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덩어리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만큼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세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구든지, 그리고 이 덩어리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help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으로 쓰인 거 우리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명사절이 되는 거죠. and on who, 마찬가지로 하나의 덩어리로 보시면 됩니다. 후 h o 도 마찬가지입니다. deliver my message. whomever y o 라고 하는 것은 anyone w 이런 개념이 있죠. 내가 만나는 어느 누구에게라도 내 메시지를 전해주도록 하라. 그런데 어떻게 보라 그랬어요? 하나의 덩어리로 보라 그랬죠. 이렇게 덩어리로 보세요. 그러면 이 덩어리가 투라고 하는 전시사의 목적으로 거알수 쓰인 거알수 있습니다. w h o 혼자가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덩어리가 그렇게 목적으로 쓰이는 겁니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덩어리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노멀의 개념을 갖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때는 설사 뭐뭐라 하더라도 즉 양보의 개념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Whoever says so, it is false. 누가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거짓이다. Whoever 노멀의 no 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라 그랬어요? 하나의 덩어리로 보세요. 이 덩어리가 it is false 이 내부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아니죠.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죠.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사절이 되는 겁니다. No matter h o s a s o 마찬가지로 덩어리로 묶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Whomever you meet, you can't get any hint on the matter. 네가 어느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힌트도 얻을 수 없다. Whomever가 쓰인 것은, meet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목적적인후메버가 쓰인 거죠? 이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노메아로흠과 no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덩어리로 보세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자,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있죠? 주절이죠? 이 주절 내에서 후메아바 요미트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사절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시생략어있는거 알고 있습니다. 대지생략돼서 대천체가 민이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뭐뭐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한다. Don't have to 뭐말 필요가 없다. worry about 뭐에 대해서 근심하다라고 하는 표현. 무엇에 대해서 편지지의 질에 대해서 당신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furthermore, email messages are uniform. 더욱이 이메일 메시지는 획일적이다. 유니폼. 이것은 유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폼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입니다. 하나의 모양. 획일적인 이러한 의미가 되겠죠. 유니와 연관돼서 몇 개의 단어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카로 이동하겠습니다. 유니는 하나라고 하는 뜻이죠. 유니폼. 이것은 유니와 f o r m 모양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것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모양으로 만들다. 형용사로 치면, 해결적인 이러한 뜻이 있고요 명사로는 제복이라고 하는 뜻이 있죠. union, 이것은 하나로 뭉친 어떤 단체를 말하죠. 그래서 이것은 조합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unify, 이것은 하나로 만들다, 즉 통일하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universe, 이것은 uni, 하나라고 하는 뜻. 다음에 t u r n 돌리다, 움직이게 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verse, 이것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덩어리로 움직이는 것, 즉 우주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They give no clues to the sender's age, gender, race, or physical condition. "클루"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됩니다. 무슨 뜻? 단서라고 하는 표현이죠. 무엇, 무엇에 대한 어떠한 단서도 제공하지 않는다. 무엇에 대한 보내는 사람들의 연령, gender 성이라고 하는 뜻이죠. 남성인지 여성인지, race 인종, physical condition 신체적인 상태 이것에 대한 어떠한 단서도 제공하지 않는다. In addition, they do not give away the sender's feelings or emotional condition. 거기에 것들은 give away 주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주다, 제공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발송자의 감정 혹은 정서적인 상태를 제공하지 않는다.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이메일이 한 통신이 많은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부분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메일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레이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람들이 왜 이메일 통신을 좋아하는가? 첫 번째 정답 하시면 되겠습니다. Communicating by email is becoming increasingly popular for many reasons. First, it is a popular way to send messages among people who do not like to use the telephone. Second, it is useful for sending suggestions or requests. The person who receives them has time to think about their response. Also, email messages always look the same no matter who sends them. This means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the quality of your letter paper. Furthermore, email messages are uniform. They give no clues to the sender's age, gender, race, or physical condition. In addition, they do not give away the sender's feelings or emotional condition. If a person has frequent headaches, the doctor first has to decide what kind they are. Medicine can help, but there are other ways to treat them. The doctor asks the patient to analyze his or her daily living patterns. A change in diet or an increase in exercise might stop the headaches. If the patient realizes that difficulties at home, at work, or in school are causing the tension, it might be possible to make changes and decrease these problems. Psychological problems and even medicine for another physical problem can cause headaches. The doctor has to discuss and analyze all these patterns of the patient's life. If a person has frequent headaches, the doctor first has to decide what kind they are. Frequent라고 하는 것, 하는 단어죠? 빈번한 두통. 만일 어떤 사람이 빈번한 두통을 가지고 있다면, 즉 두통을 아주 자주 앓는다면 의사는 먼저 결정을 내려야 된다. 하나의 덩어리로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두통이 어떠한 종류의 것인지. 약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트 r e a 치료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바로 그 두통을 치료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 The doctor asks the patient to analyze his or her daily living patterns. Ask라고 하는 동사 봤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나왔죠? 그리고 투부정사가 나왔습니다. 누구누구에게 무엇뭐 할 것을 요구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의사는 환자에게 무엇뭐을 것을 분석할 것을 요구한다. 그의 혹은 그녀의 daily living patterns.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의 패턴을 분석해보라고 요구한다. A in diet or an in might stop the 식사의 변화 혹은 운동의 증가 이러한 것들이 두통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 마이트 한번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현재죠. 현재서 에왜 마이트가 쓰였을까? 마이트는 매의 과거형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마이트 현재서 에쓸수 있습니다. 래야아스트럭처로 이동해서 마이트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사 may와 마이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동사 may와 마이트는 허가와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기를 may의 과거형은 might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그거 외에도 마이트는 허가와 가능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may의 과거형으로서의 마이트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장이 맞는 문장입니까? She said she might go to the party. 그녀는 자신이 바트에 갈지도 모른다 라고 말했다. 맞지 않는 문장이죠? 여기는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may로 되어 있죠? 시제가 맞지 않죠. 이런 경우에 시제를 일치시켜서 might로 써줘야 됩니다. may는 올바른 표현이 되지 못합니다. may의 과후형으로 서의 might. 여러분들 알수 있겠죠? 허가를 나타낼 때 may와 might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might는 매보다 좀더 공설한 편이 됩니다. You may track this information further. further라고 하는 것은 좀더 라고 하는 편이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정보를 좀더 자세히 track, 점검하다, 조사하다라고 하는 편이죠. 점검해도 좋다, 허락을 나타냅니다. might I read this paper? 제가 이 서류를 읽어도 괜찮을까요? 자, 이때 might는 물론 매일에서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매일을 쓸 때보다 좀더 공손한 표현을 나타냅니다. 가능성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뭐, 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이때, might는 메일보다 가능성이 희박할 때 쓰입니다. We may go fishing next Sunday. 우린 다음 주 일요일에 낚시를 갈지도 모른다.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Will you answer the phone? 전화 좀 받아보겠어? It might be your mother. might, 물론, 메일을 써도 괜찮습니다. 근데, 엄마일 수도 아닐 수도 있고, 좀더 가능성이 희박할 때, 그때, 마이트를 쓰게 되죠. It might be your mother. 조심하세요. 마이트가 언제나 메이의 과거형으로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마이트는 현재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쓸수 있습니다. 허가를 나타낼 때는 좀더 공손한 표현, 가능성을 나타낼 때는 좀더 가능성이 희박할 때. 자, 이제 메이와 마이트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If the patient realizes that difficulties at home, at work, or in school are causing the tension, it might be possible to make changes and decrease these problems. 이 부절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 부절이 여기까지가 연결되어 있죠? 여기까지가 이 부절입니다. 그리고 주절 if부터 시작됩니다. 이 if 부절 보겠습니다. 만일 환자가 대대야 사실을 인식한다면, 깨닫는다면, 대대야 사실, 대대야 사실에서의 주어는 difficulties. 이런저런 어려움이 되겠죠? 동사 c a u s i n 이러 이러한 어려움들이 긴장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환자가 깨닫게 된다면 긴장 어디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의 긴장. m h t b e possible. 뭘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To make it, 이해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들 마이트 나왔었죠. 조금 전에 여러분들 m i g 공부했죠. 예, 얼마든지 현재 상황에서 쓸수 있습니다. To make changes, 변화시키고, decrease, 감소시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make, to make가 첫번째고요두 번째, to increase, to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변화시키고, 이와 같은 문제를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Psychological problems and even medicine for another physical problem can cause headaches. Psychological, 심리적인이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들 알고 있죠? 심리적인 문제. 그리고 또 다른 신체적 문제에 대한 약조차 약조차 can cause headaches 두통을 야기할 수 있다. The doctor has to discuss and analyze all these patterns of the patient's life. 의사는 discuss 이게 첫 번째 동사죠? 그리고 analyze 분석하다라고 하는 뜻은두 번째 동사입니다. 의사는 토론하고 분석해야만 된다. 이 모든 환자의 생활의 패턴에 대해서, 환자 생활의 이 모든 패턴에 대해서 환자와 함께 토론하고, analyze, 분석해야만 한다. Discuss라고 하는 동사는, 무엇에 대해서 토론하다라고 하는 편이죠. 무엇에 대해서 토론하다. About이 있으면 좋을 텐데, About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Discuss는 타동사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토론하다. 전치사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동사로 혼돈하기 쉬운 타동사 몇 개의 예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로야만 스트럭처로 이동하겠습니다. 자동사로 오해하기 쉬운 타동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전치사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곧바로 목조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He resounds his mother. 그는 그의 어머니를 닮았다. 여기에 after 이런 전치사 쓰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보시면 She felt nervous as she entered the room. Enter, 들어가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into 라고 하는 전치사 쓰지 않습니다. 그녀가 방에 들어갈 때 그녀는 불안감을 느꼈다. e n t e into. 무엇못에 착수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전혀 별개의 의미가 되는 거죠. 세 번째 문장 보시면, We discussed many things at a meeting. 우리는 회의에서 많은 것들에 대해서 토론했다. about 이란 전치사 쓰지 마세요. 무엇못에 대해서 이미 discuss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We approached the camp. 우리는 캠프에 가까이 다가갔다. 투 라고 하는 전시사 쓰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목조어가 나옵니다. We'll address all of you soon. 그는 곧 여러분 모두에게 연설을 할 겁니다. 누구누구에게 투 라고 하는 전시사 쓰지 마세요. 곧바로 목조어가 옵니다. The dress becomes, become, 어울리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투 쓰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드레스는 그녀에게 어울린다. In the end, it's above the w a l d 결국 그는 전쟁에서 살아남았다. 전쟁에서. From. 이런 전시사 쓰지 마세요. Survive 다음에 곧바로 목조가 나옵니다.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환자가 두통을 자주 빈번하게 앓는다면 의사가 제일 먼저 뭐뭐 해야만 한다. 그리고 또 의사는 또 뭐뭐 한다. 의사는 뭐뭐 한다. 이렇게 제시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의사들은 두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If a person has frequent headaches, the doctor first has to decide what kind they are. Medicine can help, but there are other ways to treat them. The doctor asks the patient to analyze his or her daily living patterns. A change in diet or an increase in exercise might stop the headaches. If the patient realizes that difficulties at home, at work, or in school are causing the tension, it might be possible to make changes and decrease these problems. Psychological problems and even medicine for another physical problem can cause headaches. The doctor has to discuss and analyze all these patterns of the patient's life.